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품격 있는 리뷰 구인TV의 쿤입니다. 드디어 받았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오픈형 이어폰의 완성형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에어팟 3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에어팟 2 쓰시는 분들은 빨리 넘어오세요. 빨리. 개인적으로 에어팟은 왜 에어팟인가를 상기시켜준 제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와, 음질이 프로보다 더 좋더라고요. 무엇보다 착용감은 제가 껴본 이어폰 중에서 탑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착용감, 음질, 통화품질은 물론 전작과는 뭐가 다른지, 무슨 맛이 나는지까지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이 영상이 에어팟 3를 구매 고려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디자인이에요. 자, 일단 박스는 이렇게 왔고요. 박스 디자인부터 에어팟 프로의 디자인을 계승한 느낌이 나는데요. 박스 크기는 이렇게 차이가 나지만 이어팁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얇게 나왔죠. 안쪽에 구성품은 관련 매뉴얼, 본품, 하단부에 C2 라이트닝 케이블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똑똑한 고라니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에 애플은 환경을 좀 더 생각한 덕분에 비닐로 포장이 안 돼 있고 이렇게 스티커로 부착해서 나오는 거 알죠?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구매하셔야 대팔렘의 위험까지 막을 수가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고요. 에어팟 3의 케이스는 이게 본품인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작고 아담한 사이즈죠. 마치 소싯적의 덤보 지우개를 에어팟 2하고 비교해보면 사이즈는 요정도 차이고요. 에어팟 프로하고 비교해보면 확실히 조금 더 작아졌죠. 자, 이제 대망의 유닛을 보여드리면 짜자짜잔짠 이렇게 생겼는데 전 보자마자 딱 든 생각이 에어팟 프로에서 이어팁을 빼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에어팟 프로에서 한번 이어팁을 빼서 보여드리면 보면은 마치 일확성 쌍둥이 같은 느낌이랄까? 드라이기 같기도 하고 근데 요런 디테일이 좀 달라요. 위에 포인트도 다르고 결정적으로 이 소리가 나오는 이 홀 부분의 크기도 굉장히 다릅니다. 즉 음질도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테니까 제가 이건 잠시 뒤 정말 솔직하게 알려드릴게요. 이번에 에어팟 3는 포스 센서 제어, 짧아진 본체를 갖춘 새로운 컨투어핏 디자인이죠. 거기에 땀과 습기에도 강한 생활 방수까지 들어가 있고요. 터치 센서와 조작 방법은 에어팟 프로와 동일한 방식이고요. 아쉽게도 프로에 에어팟 3 유닛을 넣으면 네,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인 케이스도 이런 딱 맞는 실리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안 맞고요. 제가 원래 쓰고 있던 아이디어스에서 구매한 이런 가죽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제가 프로로 주문한 건데 에어팟 3가 프로보다 좀 더 작다 보니까 들어가기 어쨌든 바로 착용을 해보면요. 자, 요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멀리서 봤을 때는 이게 에어팟 3인지 프로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착용감은 에어팟 중에서는 제일 좋았어요. 오픈형이기도 하고 이 알맹이가 좀 더 커졌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고 진짜 우리 맞춤정장 테일러샵에서 맞춤정장 딱 입었을 때 그런 느낌으로 딱 좋아요. 그리고 장시간 이렇게 끼고 다녀도 귀에 부담이 없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기존의 에어팟 2도 착용감은 굉장히 우수하고 편했지만 제 귀에는 공간이 좀 남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주변 소리도 너무 많이 들리고 약간 조금 헐렁하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에어팟 3는 이게 착용감이 정말 좋다고 느끼는 게 헬스장에서 운동할 때 힘주다 보면 막 이렇게 아구도 이렇게 벌어지고 버피같이 과격한 운동을 하면은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굉장히 안정감 있게 귀에 딱 하고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어요. 지금 이렇게 흔들어 보면 네, 굉장히 떨어지라고 해도 안 떨어지는 철거머리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또 많은 고라니 분들이 착용감이 에어팟 2에서 넘어갈 만큼 좋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솔직히 이건 정말 주관적인 의견이지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여성분이나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귀가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분들이 느끼시기에도 착용감은 더 안정감이 있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제 여자친구라든지 주변한테 한번 껴보라고 해서 줬는데 착용감은 다 좋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게 좋았던 게 뭐냐면 저는 잘 때 옆으로 누워서 자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제 동생들이랑 캠핑을 다녀왔는데 그때 에어팟을 끼고 옆에서 누워서 봤는데도 귀에 들어가는 압박감이 심하지 않았습니다. 프로 같은 경우에는 끼고 난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자면 이 귀의 압박감이 좀 심했는데 확실히 에어팟3는 옆으로 누워서 좀 들을 수 있을 만큼 괜찮았어요. 그래서 제 경험담으로는 장시간 착용해도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는 이어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건 정말 하나의 욕심인데 에어팟이 화이트로만 나오잖아요. 물론 화이트가 되게 이쁘긴 하지만 소비자의 개성까지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컬러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애플이라면 다른 컬러도 굉장히 이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해요. 그리고 이번 에어팟3는 맥세이프를 이용한 무선 충전까지 가능하고요. 전작보다 사용시간은 길어져가지고 최대 6시간까지 청취가 가능하며 케이스 사용시에는 최대 30시간이나 사용할 수 있죠. 이는 무려 에어팟 프로보다도 긴 사용시간으로 사이즈하고 무게는 더 컴팩트해졌는데 사용시간은 길어진 겁니다. 그리고 제 소중한 고라니분이 에어팟3 맛이 어떤지 좀 알려달라고 해서 한번 핥아보면 이거 내가 왜 이러고 있냐.
두 번째는 음질입니다. 와, 이거 너무 신기한 게 어떻게 프로보다 더 좋죠? 제가 써본 에어팟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음질이라고 자신합니다. 이번 에어팟 3는 애플에서 특별 제작한 하이 이스커션 애플 드라이버가 탑재가 되었는데요. 거기에 사용자의 귀 내부 형태에 맞춰서 음질을 자동으로 조정해주는 적응형 EQ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음악을 들어보셔도 먹먹함 없이 편안하고 자연의 소리처럼 자연스럽고 여러분들의 마음처럼 다른 건 몰라도 베이스는 확실히 좀 더 풍성한 느낌이고 공간감과 해상력이 정말 뛰어납니다. 그런데 솔직히 몰입감은 에어팟 프로가 커널형인 것도 있고 주변 소리를 차단해주는 노이즈 캔슬링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더 몰입감은 뛰어난 건 있습니다. 저도 무조건 에어팟 3가 좋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힘든 게 어떤 분들은 이제 커널형 방식의 노킹까지 들어간 그런 몰입감 있는 사운드를 더 좋아하고 또 어떤 분들은 에어팟 3가 주변 소리가 너무 들려서 불편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할 거예요. 그래서 제 주변 친구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사실 저도 이제 많은 이어폰을 만나본 사람으로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차자마자 느껴지는 거는 되게 이쁜 모양 만들어주고 일단 합격. 굳이 이거를 막 누르지 않아도 뭔가 귀에 딱 달라붙는 느낌? 갤럭시 버즈 되게 좋아하는데 안 좋았던 건 뭐냐면 움직일 때 할 때마다 빠지는데 진짜 아니 진짜로 버피에도 안 빠질 것 같아. 아니 진짜로 아 이건 진짜 이게 진짜 장점인 거야. 헬스 하시는 분들 무조건 필수돼요. 노래 자체는 제가 삼성 찐팬이지만 너무 죄송하게도 버즈2보다 훨씬 좋아. 훨씬 좋아. 훨씬 좋아요. 공간감이 진짜 콘서트 온 것처럼 그 무대 안에 들어온 느낌. 그 현장에 있는 듯한 확실히 느낌. 확실히 소리적인 부분은 훨씬 좋아요. 버즈2보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안 사는 게 왜 안 사죠? 칭찬해놓고. 너무 좋지만 갤럭시파입니다. 저는 갤럭시파예요. 근데 갤럭시에도 지금 다 연동이 되는데 왜 안 사시죠? 모르겠어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공간감이 되게 좋은 거예요. 공간감이 좋다. 약간 뭐랄까 귀에 너무 때려박는 느낌은 아니고 약간 이 공간에서 조금 이렇게 풍성하게 네. 괜찮은데요? 디자인은 어때요? 디자인은 그냥 에어팟 아니에요? 그냥 에어팟이야? 2보다는 어때? 여기가 짧아졌다? 짧아졌다. 그럼 지금 쓰고 있는 이어폰 뭐지? 희대의 망작이라고 불리는 뭐 쓰고 있죠? 버즈 라이브를 쓰고 있어. 버즈 라이브를 쓰고 그러면 잘 됐다. 버즈 라이브도 오픈형이잖아. 걔보다는 어때? 걔는 쓰레기예요. 아쉽게도 이번 에어팟 3는 주변 소리를 차단해주는 노이즈 캔슬링은 들어가 있지 않죠. 그래서 그럴까요? 애플에서는 그런 부분에 좀 보완하기 위해서 풍성함, 해상력을 좀 더 높여놔서 그걸 보완한 듯한 느낌? 거기에 에어팟 프로에도 들어갔던 공간 음향으로 내가 마치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은 사운드를 들려주죠. 경험해보시려면 넷플릭스에서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는 컨텐츠를 시청해보시면 확실히 이 기술력이 체감이 되실 겁니다.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야 이건 진짜 에어팟 3가 훨씬 좋다. 진짜 훨씬. 와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과정돼서 얘기할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 이런 풍성함이라든지 해상력이 에어팟 프로가 그냥 일반 영화관이라면 에어팟 3는 IMAX예요. 느껴지는 이 전율이 달라요. 진짜로. 와 진짜 좋다. 리얼. 자 그러면 여기까지 봤으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에어팟 프로에서 갈아탈 만큼 좋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네 이게 솔직히 오픈형 이어폰의 딜레마인데 주변 소리가 들리는 구조다 보니까 몰입감은 이제 시끄러운 뭐 지하철이라든지 헬스장에서 들으면 약간 좀 떨어지긴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워낙 이 해상력도 좋고 베이스나 뭐 풍성한 볼륨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사운드가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주변 소리가 차음이 되는 노킨이 필요하다, 커널형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 빼고는 음질 때문에 갈아탄다 그러면 솔직히 저는 갈아타도 돈은 안 아깝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커널형이 맞는지 오픈형이 맞는지 본인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중한 고라니분 한 분이 이걸 그리고 도서관같이 조용한 곳에서 들으면 소리가 좀 새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새긴 새죠. 근데 나는 막 도서관에서 독서실에서 오늘 정말 내가 스크류 하고 달릴 거야 이런 식으로 정말 볼륨을 맥스로 틀지 않는 이상은 옆에까지 그렇게 시끄럽게 안 닿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서 뭔 생각이 들었냐면 확실히 저를 봐주시는 고라니 분들은 진짜 배려심이 높다, 정말 마음이 아름다우신 분들을 보시는구나 라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답변을 준비하면서도 좀 감동받았어요. 인선님 너무 조용한 곳에서 헤비메탈 음악 같은 거 너무 크게 듣지 마세요. 다른 거보다 인선님 귀가 걱정입니다. 이게 소리를 진짜 맥시멈으로 키우잖아요. 깜짝이야. 이런 느낌에 놀랄 수가 있기 때문에 귀 건강 챙기세요. 그 다음은 통화 품질입니다. 이 영상을 선택하신 특별한 여러분들인 만큼 다른 분들이 들려주지 않은 제가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도 통화 품질을 녹음해왔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네, 지금은 에어팟 2로 통화 품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시끄러운 지하철 안에서 에어팟 2로 통화 품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기에는 어떠신가요? 안녕하세요, 품격 있는 리뷰 동티백군입니다. 지금 에어팟 3로 지하철 안에서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어팟 3로 지하철 안에서 통화 품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금은 에어팟 2로 통화 품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어팟 2로 지하철 안에서 통화 품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버스 안에서 에어팟 2로 조근조근하게 통화 품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품격 있는 리뷰 동티백군입니다. 여러분 듣기 어떠신가요? 지금은 에어팟 3로 버스 안에서 조근조근하게 통화 품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금은 에어팟 2로 버스 안에서 통화 품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자, 들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전작인 에어팟 2도 굉장히 통화 품질이 좋아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아 진짜 통화 품질은 예술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로 좋냐면, 제 여자친구가 이제 버즈로 통화하면, 오빠 지금 설마 나랑 통화하는데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통화하는 거 아니지? 하는데 에어팟 3로 통화하면, 지금 혹시 통화 품질 어때? 뭐 들어줄 만한데? 이거 지금 혹시 뭔지 알아? 3? 네, 버즈 같은 거 보다. 버즈 같은 거 보다 나? 응, 버즈면 일단 도망가야 돼. 귀가 너무 아파. 도망쳐! 금속에 부딪힌 소리 나가지고 버즈는 약간 좀 자글자글거리고 약간 그 전자음 같은 느낌. 어, 귀가 진짜 아팠어. 이만큼 자연스럽고 우수한 통화 품질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시면 딱 느낌이 드실 겁니다. 영업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택배 기사님들처럼 하루 종일 이어폰 꽂으면서 음악도 들으면서 통화도 하시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가히 최고의 이어폰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갤럭시하고 호환성이 좋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이거 솔직히 구린 거 알고 물어보시는 거죠. 확실히 애플은 애플끼리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다른 거보다 에어팟 프로도 그렇고 에어팟 3도 그랬고 한쪽이 먼저 들릴 때도 되게 빈번했고, 특히 어떨 때 불편했냐면, 유튜브 영상을 잠깐 일시정지하고 다른 거 하다가 다시 들어오잖아요. 한쪽만 들릴 때도 있고 아예 안 들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블루투스 해제했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케이스에 넣었다가 다시 빼서 들었다가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좀 불편한 게 있습니다. 물론 매번 그런다는 건 아니고, 간헐적으로 좀 빈번하게 그런 상황이 좀 발생해서 불편한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지푸드 3를 메인으로 쓰고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동하러 나갈 때 수많은 이어폰 중에서 에어팟 3를 가져갈 만큼 지금 현재 가장 만족하면서 쓰는 이어폰 중에 하나예요. 아, 그리고 또 이제 소중한 고라니 분이 하나 더 질문 주신 게 뭐냐면, 버즈 라이브하고 비교했을 때 어떠냐라고 하시는데,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는 버즈 라이브랑 비교를 못해요. 왜냐면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그때 이제 버즈 라이브를 되게 안 좋게 얘기했어요. 저랑 너무 안 맞는 것 같다. 저도 그랬고 제 주변에도 그렇고 저희 누나도 그렇고 딱 한번 껴보더니 연골 부분도 너무 아프고 착용감이 진짜 구리다고 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봐도 전 안 맞아요. 제가 써보니까 그거 하나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완성형 오픈형 이어폰이지. 자, 이렇게 오늘 에어팟 3를 자세히 만나보셨는데 어떠셨나요? 개인적으로 주변 소음 차단이 되는 노캔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저는 무조건 에어팟 3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 일단 첫 번째로 착용감 역대급. 하루 종일 끼고 있어도 부담이 없고 운동할 때도 잘 빠지지 않아서 좋고요. 두 번째, 음질. 제가 써본 에어팟 중에서는 확실하게 에어팟 3가 가장 훌륭했습니다. 거기에 공간감까지 뛰어나죠. 세 번째는 가격이에요. 정가 기준 봤을 때 에어팟 프로하고 비교해보면 8만원 차이입니다. 즉, 사용자 입장에서는 노캔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24만 9천원도 비싸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왜 우리가 명품을 살 때 비싸더라도 만족하면서 쓰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처럼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돈값은 충분히 하는 제품이라고 자신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이번 에어팟 3는요, 에어팟 프로처럼 커널형이 답답하시고 외이도염 이슈도 걱정되시고 하루종일 편하게 끼고 다니면서 통화도 하시고 음악도 들으시고 스타벅스 같은 카페에 가서도 낀 상태에서도 편하게 소통하면 주문하고 싶으신 분들, 통합 품질도 좋은 이어폰을 찾으시는 분들, 에어팟 2에서 넘어오실 분들은 난 지금 프로를 사야 되는 건지 에어팟 3를 사야 되는 건지 고민 많으시잖아요. 나는 무조건 커널형이어야 돼, 노캔 있어야 돼 하는 게 아니라면은 그냥 에어팟 3 사세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오늘 제가 혹시라도 놓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제가 충분히 써보고 일주일 뒤나 한 달 후기로 여러분들의 질문과 의견을 취합하고 취합해서 깔끔하게 정리해가지고 또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그러니 댓글 마구마구 남겨주시고요. 이만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전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전 품격 있는 리뷰 고니티백 고니였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세요. 이만 가볼게요. 빠잉.